여러분, JYJ 김준수, 김재준, 박유천 세 분입니다. 위촉장. 2012 서울 해강보 정상회의 홍보대사 JYJ 김준수 귀하를 2012 서울 해강보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2년 2월 2일 해강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JYJ 김재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JYJ 박유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JYJ 박유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JYJ 김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홍보대사가 된 것만큼 그만큼 그런 핵 안보 중요성과 그리고 핵 테러의 위험성을 또 널리 알리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월 제일 김재중입니다. G20 이후로 역사상 가장 큰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저희 JYJ는 이번 홍보대사로서요, 외국에서 한국에 오시는 외국 대표자분들에게 저희 문화 K-POP을 더욱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저희 팬분들이 많이 계신 뭐 아시아 지역이나 그리고 남미, 유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저희 JYJ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화주의 박유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월 26일, 27일 개최하는 이제 2012 서울 해강보 정상회의 저희를 우선 홍보대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게 개최까지 약 앞으로 한 50여일을 앞두고 있는데, 대한민국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강보 정상회의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면, 네,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계속 유지 웃으시고요.